실장님처럼 생긴 사람들이 성욕이 많은 사람들의 특징이래요. 옛날에 보면은 돌쇠 같은 관상 있잖아. 마타임. 시청자들이 오해해요. 왜요? 제가 돌쇠처럼 생긴 줄 알고. 병광쇠 같은 스타일. 잠깐 타임. 왜요? 또 오해해요. 병광쇠. 아니 아니. 아니. 이번에는 네. 성욕이 많은 네. 남자 네. 또는 여자의 특징과 관상이 있을까라는 주제예요. 일단은 관상 먼저 남자부터 할게요. 그리고 네. 성욕이 많은 남자의 관상. 네. 왜 제 얼굴을 보고 웃으시죠? 아니 우리 애기씨 때문에 웃은 거예요. 왜요? 네? 실장님처럼 생긴 사람들이 성욕이 많은 사람들의 특징이래요. 그러니까 일명 옛날에 보면은 돌쇠 같은 관상 있잖아. 아 근데 진짜 잠깐 타임. 시청자들이 오해해요. 왜요? 제가 돌쇠처럼 생긴 줄 알고. 아니 그건 아닌데. 그건 아닌데. 네.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은 눈썹 진하고 네. 코 크고 병광쇠 같은 스타일. 근데 애기씨 표현에 의하면 그렇죠. 네, 애기씨 표현에 의하면 네. 그리고 남자도 길을 보나 봐. 네. 그리고 손이 커야 된대. 손이 그리고 투박해야 된대. 네. 아 그러니까 손 자체는 투박하고 네. 코도 좀 크고 눈썹이 진하고 그리고 이마폭이 좀 약간 짧대요. 그러면은 눈 사이즈는요? 눈 사이즈? 네. 그건 상관없나? 눈 사이즈는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? 그리고 남자는 여기까지 하고 여성분들. 근데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. 내가 봤을 때 그래. 뭐 특정하게 관상이 있다라는 것보다는 도화살이 꼈다 그러잖아요. 약간 새끼 돈다 그러고 얼굴 자체에서. 네.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내가 봤을 때는 좀 약간 성욕이 좀 강하지 않나라는 느낌이 들어요. 근데 일반인이 봤을 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반인 봤을 때 내가 도화가 있나? 내가 뭐 화기나 홍염이 있나? 잘 모르거든요. 일반인들이 봤을 때도 나 그런 느낌 있잖아요. 아, 저 여자 되게 네. 섹시하다. 그러니까 예쁘다라는 표현이 아니고 네. 되게 귀인 있다라는 표현 아세요? 그러니까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귀인 네. 있는 사람들이 대체나적으로 성욕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. 제가 봤을 때는. 네. 근데 그 성욕 자체가 네. 이 선생님이 딱 보셨을 때는 어차피 선생님 무속인이시기 때문에 딱 보일 거 아니에요. 아, 이게 성욕 맞네. 그렇죠. 아, 없네. 네. 이런 게 보일 거 아니에요. 네. 예를 들어서 성욕이 없는 사람들은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? 근데 나는 그니까 성욕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이라기보다는 그런 게 그 만약에 정말 결혼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배우자를 잘못 만났다든지 그 결혼을 하고 나서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섹스리스를 많이 봤어요. 네. 근데 그건 결혼을 하고 나서의 그런 분들을 봤는데 그거는 좀 와이프랑 좀 멀어졌어요 라는 그런 분들을 많이 봤거든요. 네. 근데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저는 성욕이 없는 것 같아요 라는 분들을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. 네. 근데 처음부터 있었다가 없어진 남자분들은 봤지만 네. 여자분들은 그냥 몰라서 없는 분들은 봤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단 한 번도 경험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네. 그냥 모른다는 거예요. 네. 그러다가 좋은 남자를 만나면 그러다가 늦바람 든다라고 그러잖아요. 오케이 오케이. 시청자들이 이해하셨을 거예요. 그렇죠? 그렇다는 거. 네, 그래서 성욕이 뭐 풍부하다, 성욕이 안 풍부하다는 사람을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저는 솔직히 달려있다라고 생각을 해요. 배우자에 따라 달려있다. 궁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맞아요. 그 속궁합으로 인해서 내 성욕이 발달이 된다, 안 된다. 맞아. 안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? 그래서 성욕이 발달한 사람, 성욕이 발달하지 않는 사람이 뭐 정해져 있다 이렇게 저는 보지는 않아요, 솔직히.